안녕하세요, 만찬입니다. 오늘은 또 등화를 켰습니다. 보시다시피 오늘 등화한 곳은 바닷가입니다. 바닷가. 왜 여기서 등화를 했을까요? 바닷가에서 그냥 시원한 바닷바람도 쏘이고, 또 바닷가에서 어떤 특정한 곤충이 혹시 있을까 하고 지금 사실 이곳에 나와봤습니다. 자, 저쪽이 바다입니다. 바다. 자, 며칠 전 비가 와서 여기 쫙 조그맣게 물이 고여 있군요. 잠자리들이 날아다닙니다. 비가 안 오면 잠자리들이 알을 낳아놓은 그 친구들은 모두 전멸할 몰살할 상황인데도 잠자리들이 많이 알을 낳고 있더라고요. 어쨌든 간에 이런 분위기, 만천이 가장 좋아하는 이 분위기 오늘도 또 연출됐습니다. 자, 하늘을 한번 찍어볼까요? 하늘을 가까이 가서 달이 하나 있는데 달이 나올까 모르겠다. 아, 나왔다. 초승달이 있어요. 초승달. 와, 나오나? 나오긴 나왔는데. 자, 이 장면 만천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. 자,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. 과연 이곳에는 어떤 곤충이 날아올까요? 항상 크게 기대를 하고 한번, 예, 또 안 날라오면 어쩔 수 없지만 또 압니까? 경치 좋습니다. 야, 멋집니다. 아, 이곳은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엄청 시원합니다. 서울은 뭐 38도까지 올라갔다는데 여기는 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쇽쇽 불고 있습니다. 자, 항상 그랬듯이 어떤 곤충이 날아올까 기대하면서 오늘도 등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따가 곤충이 날아오면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날아왔나 한번 볼까요? 일단은 날아왔나 볼까요? 뭐 아우, 깔따고 수만 마리가 날아왔습니다. 깔따고 수만 마리. 와, 무슨 무당벌레가 날아왔고, 별줄 풍뎅이들이 여러 마리 날아왔습니다. 야, 오늘 얘들만 또 엄청 날아오겠구만. 얘들만 엄청 날아오겠어. 저 위에도, 이 위에도 별줄 풍뎅이들. 이쪽에도 별줄 풍뎅이들. 아마 여기에 있는 식물의 뿌리를 먹고 사는 아이들인가 봅니다. 하하, 이런. 여기에 흡혈파리가 삽니다. 조심해야 됩니다. 흡혈파리가 사는군요.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이 정도입니다. 이제 다른 곤충이 날아오면은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십시오, 이거. 보이시나요, 이거 깔따구들? 와, 수만 마리 깔따구들이 날아와 있습니다. 이따가 동영상을 계속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